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미중 간의 갈등 수혜주로 꼽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신규 바이오 보안법 때문인데요. 지금 15일에 이 관련된 보안법이 하원에는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이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하거나 대출해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법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우시엠텍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주요 중국의 CDMO 관련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이 해당 기업들은 미국과 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중국 외 다른 CDMO 기업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대체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CDMO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미중 간의 갈등 그 사이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여러 개 발견이 되고 있지만 지금 바이오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에 하원이 통과가 되었고 지금 남은 절차로는 상원위원회 심의 그리고 상원 본의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 서명만을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로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바이오 시장에 어떠한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 기회가 될까 자세히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수혜주로 꼽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꼽히고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락인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비중이 좀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매출 성장이 이 섹터에서 기대가 된다 하고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단연 이 CDMO 그리고 CDO 부분에서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CDMO 관련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단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한미약품, 바이넥스, NG캠 생명과학, ST팜, 그리고 진원생명과학까지 CDMO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중국 외에 바이오 관련 기업들, CDMO를 좀 다루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좀 통과가 되면서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가 돼야지 좀 적용이 되겠지만 어떠한 영향으로 우리 시장 안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은 해운 업종입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HMM이라든지 해운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SCFI 지수가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히 2520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2500이라는 라인대를 굉장히 뚫은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대를 뚫은 것이 2022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SCFI 지수가 연초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뭐 홍해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200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었는데 다만 2000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올라왔었는데 2000선에서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노동절이라든지 리스크 홍해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HMM이라든지 여타 다른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선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 시각을 보게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알리라든지 테무 쉬인 쪽에서 해상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테무 쪽에서 수납함을 하나 샀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해상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물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 관련했을 때 홍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홍해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수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다소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서 가장 굉장히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 HMM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목군들이
HMM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렸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SCFI 지수가 상승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 업종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처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NP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 가깝게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는 3,000원대 가깝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3,3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NP.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이 그러니까요. 좀 붙으면서 지금 가는 기업이라서 지금 XR, VR 쪽이 예년만큼 이제 주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제 XR, VR 쪽에서의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중소형 뭐 기업들 또 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NP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 같은 경우가 이 대기업들의 행사, 이벤트에 대한 이 오프라인 쪽을 중심으로 한 이 이벤트를 좀 대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 대기업들 투자가 광고 쪽에서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NP가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XR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뛰어들면서 이 매출 비중이 거의 20%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한 자릿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NP가 이 XR과 VR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갔던 점에서 봤을 때 뭐 NP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XR, VR 기업들을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갖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 NP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나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리뉴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HMD를 통한 웹 콘텐츠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NP를 올해 한해 하반기 때 기대주로 한번 좀 이 편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 업종 뭐 XR이라든지 VR 요런 기업들이 코로나 때 비교해보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80% 뭐 그 정도 빠진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다시 기회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간은 좀 걸린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XR, VR 쪽에서의 시장이 좀 좋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효과가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플 쪽에서의 이 XR, VR, 예전만큼의 사업에 대한 그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뭐 수요나 이거 마찬가지인 거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딜레이 되는 상황이지 결국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80%는 좀 너무 많이 과한 거고 네. 예,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고점대에서 빠졌다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지금 NP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기업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라온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매수 관점을 포트에 좀 편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VR, AR 관련 기업들이 코로나 때는 사실 정말 잘 갔기 때문에 그때 사실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산업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한번 기회 온다. 그리고 그 안에서 NP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누리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김시현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약간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살짝살짝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AI 투자로 인해서 전선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원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5년 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간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다만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1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전환을 했고 관련했을 때 IRA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미국 쪽에서의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 특히 미국 태양광에 대한 집중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화큐셀 자체가 미국 솔라허브 쪽에 대한 신공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조금 더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수급장의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도 기관이라든지 투신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